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 8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시편 118편 22절 말씀해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돌은 물맷돌 또는 돌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맷돌을 생각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탈곡역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무시한 아이는 이새의 아들들 사이에 있었고 왕과 통치자로 임명되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을 가리키죠. 다윗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무시한 돌, 이 돌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는데 첫째 아들은 엘리압인데 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이 흡족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아마도 이 엘리압은 키도 크고 준수하고 왕이 될 만큼 그렇게 풍채도 있고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와서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그 아버지 이새에게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른 아들이 없느냐 하고 물었을 때 아 막내가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이 왕으로서 용모나 또는 그 체격이나 풍채가 적합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다윗을 불러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외모가 좋은 아주 외모가 번듯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목회자들이 즐겨 사용하고 성도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여전히 사람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 얼마나 괴설심이 충성하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이름이 있느냐, 지위가 있느냐 이렇게 보고 판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심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모로 보지 않고 다윗의 중심을 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앙망하며 사랑했던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앙망했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은 높은 산봉우리, 정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신앙의 사람으로서 마치 높은 산봉우리, 정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다윗은 역사적 이스라엘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정점에 올라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지랭이 목동에서 사울왕의 호위무사로 발탁이 되었다가 유다지파와 억울하고 비루한 자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 죽은 후에는 유다지파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위를 따라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아버지 이새에 의해서도 무시당했고 사울왕에 의해서도 처절하게 처참히 짓밟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멸시와 짓밟힘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는 그리스도의 혈통인 다윗의 가문이며 뿌리는 그리스도의 영성인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취해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윗의 신앙을 그리스도 교회의 주춧돌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지파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자에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상한 심령과 죄사함, 은혜와 평강을 상징으로 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웠고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유를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한 성취하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구속의 성취와 영광으로 그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있어서 집 모퉁이, 즉 그리스도 교회의 머릿돌, 정점이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향하여 정점에 올랐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꼭대기에 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향하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다윗이 오르고자 했던 정점, 다윗이 올랐던 그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서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유다지파의 혈통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고 30년 동안 숨겨져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의 구원을 꿈꾸고 그의 구원을 앙망했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앙망하고 사모하고 천사들까지 흠모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 돌이라고 하는 말은 맷돌 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 일꾼들이 집주인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집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인을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왕따시키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다. 바로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버리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건축자가 벽돌을 쌓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을 세워서 모든 벽돌의 기준으로 잡는 그러한 돌입니다. 수평대와 수직추를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균형을 잡고 건축물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벽돌을 맞춰 나갑니다. 만일 머릿돌에서 조금이라도 수평과 수직이 기울어진다든지 빗나가게 되면 그 건축물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기울어져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도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되셨고 신약 성도들에게는 오신 메시아가 되셔서 모든 신구약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회개와 죄사함, 구원과 거룩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제정하신 피 흘림의 번제와 안식일과 성막과 성전 그리고 할례를 비롯한 거룩함의 제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과 보혈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거룩함과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정하셨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실체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은 모세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모세율법이나 성막이나 모든 제사제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구속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깊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걸 잃은 돌이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천하의 모든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머릿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걸리는 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걸리는 돌을 우리가 스텀블링 블럭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당시 헤롯왕의 불의한 일을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잡혀서 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옥에 갇힌 세례요한을 방문하지도 않고 와서 위로해 주지도 않고 또한 기적을 행해서 세례요한을 옥에서 꺼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메시아가 또 오실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인해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다 빼앗아가고 자신이 헤롯에게 의로운 책망을 함으로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으셨고 구해주지도 않는다는 소원함 때문에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또 오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또다 하시니라.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었다. 믿음을 잃을 뻔하게 되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스텀블링 블러 즉 실족해야 하는 돌로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요한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지만 만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분개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화를 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족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 무리들도 자신들의 야망인 이스라엘 독립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으므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의를 행하다가 혹시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여 예수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의 길을 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고난이든지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든지 내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든지 어떤 이유든지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면 실족하여 멸망의 길, 결국 지옥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세례요한에게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가 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했는데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병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뜻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도의 길, 세상의 길로 나가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악인들을 부수는 맷돌이 되십니다. 맷돌은 곡식 나달들을 잘게 갈아 고운 가루는 채 쳐서 양식으로 삼고 단단하고 거친 껍질은 골라내서 밖에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맷돌이지요. 우리 주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그 앞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결국 가루가 되어 흩어지며 영원한 불못의 가라지로 태워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우리 주님은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는 자의 의가 되시고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고 예수 믿다가 고난이나 환난이 와서 진리를 버리고 배도하면 실족하게 되므로 죽음이 와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우리가 가난해도 어떤 원수가 와도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초기같이 가루같이 부서질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음을 붙잡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그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알곡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 모든 세계,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통일이 된다.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천국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과 야망과 욕심을 따라 마귀를 쫓아가는 자는 결국 지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